안녕하세요. 김세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겸용 사업자의 매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사업자의 매출 구성은 보험 수입과 비보험 수입이 있습니다. 보험 수입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 용역으로서 보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 용역이라고 과세 대상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 용역은 과세 사업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수입은 모두 면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보험 수입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 용역입니다. 비보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각 목의 진료 용역이어야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비보험 수입에는 면세 진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과세 진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대해서 병의원에서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결제를 하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 부가가치세를 역산해서 과세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할때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게 발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금액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 구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병의원에서는 전자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전자차트 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를 자동으로 걸러주기도 하고 설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차트 또한 세무조사 시 매출신고 적정성 분석에 차트 자료가 사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조금 아껴보고자 면세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세진료를 면세진료라고 해서 매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을 물으실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전자차트를 주요한 자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차트를 관리하면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용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